전국 비구니회가 샤카디타 한국대회 성과를 점검하고 상반기 주요 사업을 결의했습니다. 지난 12일 전북지회 주관으로 고창 선운사에서 열린 제14차 지회장 회의에는 전국 비구니회장 본각스님을 비롯해 운영위원장 상덕스님 등 전국 지회장 15명이 참석했습니다. 본각스님은 비구니 스님들 모두가 한마음으로 성심을 다해준 결과로 샤카디타 세계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었다며 지부 스님들 노력에 감사를 표하고 노고를 격려했습니다. 이어 비구니회 현안을 논의하고 화재로 전소된 수원 정회사의 후원금 2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결의했으며 차기 회의는 제주지회 주관으로 제주 월성사와 불탑사에서 9월 4일부터 6일까지 개최하기로 했습니다.